외부에서 왔잖아요. 영국으로 배갖고 배를 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머리를 좋은 쪽으로 써야 되는데 어쨌든 파워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 쓴 거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쓴 거니까 좋은 쪽이지. 그 사람들은 그 불모지에다가 자기라고 하는 존재감을 갖다가 여기다가 뿌리를 내린 데잖아. 그러려면은 그 황폐한 자연환경과의 싸움을 했던 거란 말이야. 그러려면은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 내가 우선 살아야지 남을 살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힘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선생님도 개인이나 조직이나 사회나 힘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 우리는 외부로부터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지만 그 사람들 생각 속에 파고들어서 아, 이 사람한테는 이런 전략을 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는 이런 전략을 해야 되는 걸 우리는 습득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내 것만 가지고 상대하고 전혀 괴리 되는 걸 갖다 서로 주입을 시키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목표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만나자 말자 단숨에 소통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1년, 2년, 10년, 2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성향에 맞게 해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이 진지하게 생명 5절부터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촉발을 시켜주는 역할을 우리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이 나쁜 데 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야.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없는데 남한테 먼저 준다고 하는 이런 위선이에요. 근데 절대로 내가 먼저 살아남아야지만이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게 자비라고 하는 게 나오지. 나만 나는 괜찮아 너나 잘돼 이거는 정말 그럴까? 아니거든?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비유를 갈등에 상대하고 나 불똥에 떨어졌는데 내 거 뜨거운데 상대만 거 꺼주겠냐. 내 발등부터 그저 당장 내 발등부터 끄는 거 끄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독서는 세계인들을 만나는 거고 다양한 부류의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속을 헤집고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 파악이 됐잖아요. 파악이 됐으니까 충분히 이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 사람이 어디로 튀든 상관없이 수용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는 필요해요. 독서를 하지 않고 그 훌륭하게 됐던 사람 단 한 사람도 들어본 일도 없어. 기업가도 또 동일해요. 맞아요. 우리나라 기업가들도 우리들이 볼 때는 바깥에서 술이나 먹고 비즈니스나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독서량이 엄청나요. 이 사람들 그것도 굉장히 고급 독서를 해요. 굉장히 고급 독서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책 선정부터 틀리는 거죠. 이런 책도 장서를 구입을 하거나 아주 굉장히 이게 페이지가 높은 이런 책들을 다 정독을 해요. 정독을 굉장히 많이 책을 거예요. 휴가 때 저기 하니까 그것을 이제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더라고. 시간들이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다닐 때 보면은 비즈니스처럼 그러니까 저기 비즈니스 룸에 들어가면 전부 독서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독서에 대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거든. 책을 뭐하러 봐. 이미 자기 탑인데 자기 별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 보고 이렇게 추억만 받으면 되는 위치에 있는 애를 비교하고 노트, 볼펜, 그러니까 책은 필수로 들고 다녀요. 우리같이 독서 안 하는 사람 없으면 독서 많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머리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해야 돼. 안 들어오면 한 번 읽었잖아. 안 들어오면 다시 또 시켜야 돼. 또 한 번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그러니까는 외우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 독서는 이해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소통 길이 그래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거 나 옛날에 내가 읽었던 책의 마음은
이런 것들을 방정식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그때 이 세포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믿어줘야 돼. 자기를 일단. 이 세포들은 매일매일 깎여 나가지만, 이 새로 나온 세포들한테 인계를 하고 나온다라는 거. 인계.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이 사람을 내가 관리를 하려면,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면, 네가 어떤 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하고 하는 거 다 가지고 있다가 다 인계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 그게 생명의 숙성이라는 거잖아요. 한 번도 더 쌓였던 그게. 대단히 충분해. 생각을 했어. 미국에서 검은 척 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지. 내 생각은 달라. 그 사람들은 이미 올라갈 때마다 올라간 모든 세계에서 탑이잖아. 네네. 탑이 점점 좋은 생각을 가지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좋겠지만 세계 다른 나라들이 경애가 나서면 거기서 가는 효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제도할 방법이 없어졌네. 우리가 더 위에 있어야겠네. 인정이니까 훨씬. 그러면은, 기회가 없어야 되지, 중간에. 기회가. 같이 나가야 돼. 여기야. 네. 오늘 더 뉴 패션. 적을 잡으려면 엉뚱머리부터 잡아야 된다. 그렇지. 같이 먹을 딱 하니까 이거. 적을 보실래요? 뭐가 나오는가? 이거 다 보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다 머리 그거대로 제가 연약하게 선셋을 가졌으면 좀 더 달라졌을까요? 그래, 읽고 말았기 때문에. 그때는 읽어도 선셋을 지금 같은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애기 때 읽으면 모르잖아. 몇년 전에도 읽었던 것 같은데, 뭐 읽고 싶으셨어요? 보시면 좋으십니다. 어머, 좋으세요. 네. 이렇게 하실 줄 아시네요. 어? 죽이고 살았지, 몇 네, 죽이고 살지 마세요. 할 수 있을 때 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짧아지더라고, 기회가. 그래서 이제 하다가 해야 될 것 같아. 아, 옷을 입었는데, 내가 가슴이 이렇게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뚱뚱해 보니까 모아줬으면 괜찮은데, 볼륨이 있는데, 퍼졌기 때문에, 아, 이거 보니까, 아니, 어떡하지? 시간이 급하게. 에이, 모르겠다. 그래, 여자 마음에 넣어봤어. 근데 약속 잘 나보고 묻는데 내가 알아서 해 그랬거든. 아, 이미 안 하시는 거 무서워. 상처 받았을까요? 아니 옛날에 시골 저가 안산 시골이잖아요. 옛날에 엄마들이 이렇게 한복을 물들여서 입으셨어. 그 당시 그러면 옛날 거울도 없잖아 시골에서. 솔직하게 뭐 색경이라든지 이 정도.
근데 기회가 없는 거 엄마는 어렵잖아 아무리. 그러니까 엄마가 잠자리에 누우시면 엄마가 한복을 입고 그림자 보고 내가 춤을 춘 거 6살 때 그럴 때 근데 이쁜 춤은 아닌데 그런 흥은 있었다고 보고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패션쇼 하고 그거 세계 여행하는 거 있지. 그리고 사실적인 거 저번에 했잖아요. 추리보다는 사실적인 거 굉장히 합리적이라. 그리고 했는데 이제 뭐 맥승전자 다닐 때는 뭐 길에서 하는 것도 왜냐면 그때 너무 힘들 때야. 우리 친구가 옷을 저기 이쁘다 그러면 너무 잘하니까 이쁘다 소리가 함께 다음에 가면 옷을 싸놔있어. 그 다음 때 이쁘다 소리 못하는 거야. 나는 이뻐서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이쁘다 하면 나는 옷을 싸놔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디 입고 그랬는데 그때는 또 20대잖아. 그러니까 패션 쪽으로 나가라고 한창 그랬었어. 근데 신신을 하고 내가 뿌리를 한국에서 내려야 될 것 같아서 악착같이 이제 뭐 이태리 같은 데 가고 싶었지. 근데 말이 미스맥스는 해갖고 이쁘진 않은데 옷을 그냥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그때 뭐 화장품 살 돈도 없었지. 뭐 그때 한창 옷을 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마네킹에 걸어놓은 거는 남들이 표현을 못하는데 내가 소화하는 거야. 몸매는 아니던데도 그러한 그게 받쳐주나 봐. 이게 몸에서 나오는 게 있나 봐. 그러다가 이제 뭐 오직 그냥 성공할 과 일을 안 물고 그냥 한 길만 왔는데 이렇게 만나고 보서도 우리 교수님 계기가 돼갖고 이게 돼서 아 이제 해가 됐다. 혼자 먹부리 나갈 수는 없잖아. 못했어. 무슨 혼자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분위기가 아니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아 그럼 나도 내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라. 많이 했죠. 왜 남의 인생을 사? 그러니 그러니까 남의 인생 산 거지. 맞아. 당당하게 너무 튀니까. 그러니까 본인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 안 하면 남이 나를 사랑 안 해요. 너무 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남의 인생이라고 남의 눈에 말에 나중에 자세우지 흔들렸다는 얘기잖아. 근데 흔들리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왔었어. 가감하게 헝겊을 같은 부츠 신고 다니고 그물 같은 신발 은색으로 막 튀지 그다음에 명품 먹고 종각이 있잖아. 가감히 그냥 막 시선을 받는 거야. 그것도 즐거운 게 있잖아. 그런 시선 받을 때 그러니까 그걸 계속 쭉 가야지만 그런 길로 열리는 거야. 근데 그걸 중간에서 아, 저 사람이 너무 튄다. 뭐 왜 저래. 잘난 척 혼자 안 해. 이런 얘기 들으니까 겁나가지고 주춤하고 포기를 하면 싶어. 자기 계산은 못 사는 거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참인답게 우리가 참인스쿨. 그래서 왜 제가 스쿨을 했냐면 독서인데 거기서 다 배우잖아. 여러 가지로. 그런 데가 웃기게 된 거야. 참인스쿨도 한번 내가 다니고 싶었지. 요새는 참인스쿨에 막 다닐 것 같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참 다른데 지금은. 옛날에 그 유행이었죠? 참. 로마인지. 교수님 여기 제 뒤에서 지금 찍히기 때문에 제일 적게 나와. 아 그래 교수님 여기 중앙에 계셔야지. 아니야 주인공들은 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야. 이 편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기회를 주셔서. 네. 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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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이는 세 번 외치고 시작하나요? 할까요? 어떻게? 참이? 참이? 많이 이쁘잖아. 참이. 참이? 참이? 참이. 오늘 참이에 대해서 본의 아닌 게 카메라도 없는 줄도 모르고 그죠? 아니야. 있으니까 시작한 거야.
아니 제가 자연스럽게 좋아요. 좋았어요. 얘기를 하면 어색하잖아. 뭐 있는지도 몰랐어요. 야 언제 사자시나 하면서 그래서 막판을 이렇게 선약이 갔다 왔어요. 네 갖고 오셔요. 제대로 삽니다. 사진 너무 예쁘시고 감사합니다. 확실히 뭐 본인을 그러니까 빛나게 하는 방법, 색깔로서 색상으로 그러니까 나는 같은 사람들 모임, 그리고 우리는 괜찮은데 외부에서 어떤 행사 예를 가든 지난번에도 경인사에 조수를 입고 왔는데 오늘도 똑같은 거 입고 왔네? 이러면 안 돼. 매번 다른 연출을 해야지. 같은 옷도 다르게 연출? 색상을 바꿔서. 같은 옷을 연출만 다르게 하면 같은 옷으로 바꾸려고. 근데 색상이야. 마케팅하고 모임하고는 다른 성격이 있거든. 마케팅은 한 사람을 납득시키려면 계속해서 신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 너무 변화가 많아서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신뢰를 얻는 방법이 다르군요. 신뢰를 얻는 방법에는 색감으로다가 남의 색에 관련된 것을 그리고 색감은 디자인을 하는데 상관없는 같은 색으로 도전이 돼. 같은 색. 아시 마케팅에서는? 마케팅에서는. 네. 디자인은 다르고 괜찮아. 그러면 굉장히 신중해야지. 내가 두 사람하고 만났을 때 색으로 도전할 때는 이 색이 내가 정말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색이라고 하는 것을 잘 판단해서 선별을 해가지고 같은 색으로 디자인은 다르지만 그 색만 지나가면 내가 또 만들어줘야 돼. 그게 마케팅이야. 마케팅을 그렇게 하는 거고 지난번 마치 그 문학도 부원에는 잔치잖아. 잔치 때는 키워야 돼. 똑같이 있으면 묻혀버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번에도 이제 우리는 사회를 하면서 하는 거니까 저번에도 저 옷 입고 왔는데 이런 느낌 들면 안 돼. 매번 갈 때마다 다른 옷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고급 전면하라는 게 아니라 색감을 바꿔줘야 돼. 그래서 나는 갈 때는 이제 지난 그 모임 때 사진들을 한 번씩 그리다가 내가 지금 뭐 입었지, 뭐 입었지, 뭐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디자인은 똑같은데 색깔은 다르게. 그러면 저 사람은 올 때마다 뭔가 기대감을 주문하거든. 그러니까 이어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본인이 선호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한테 튀게 해주는 눈을 하다 시선을 한번 잡아야 돼. 전부 다 나한테 집중하게 해야 돼. 그런데 가지고 쭈삐쭈삐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옷 입고 오는 거 색깔 디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색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자인도 중요한 거 아닌가? 디자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요? 색상이 중요해. 몸에 붙게 입고 오든 그게 다 덮을 수 있는 옷을 입고 오든 상관없이 색상으로다가 파티 쪽에서는 색감이 더 우선 눈에 들어오거든. 디자인보다. 파티에서는. 근데 마케팅은 달라요. 마케팅은 한 사람한테 집중 저 사람한테 뭔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늘 같은 색을 입고 가셔야 돼. 디자인은 달라도 괜찮아. 같은 색상을 입고 가셔야 돼. 그럼 마케팅하고 분리하면 어떻게 분리하는 거예요? 마케팅하고? 이익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이익 창출을 해야 되는 건 마케팅이고 그다음에 나의 캐리어를 갖다가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그냥 돋보이게 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파티지. 근데 교수님 자체가 생활해온 것도 있어요. 그죠? 거기에다가 그거를 하니까 더 돋보이는 거지 안 되는 사람이 개발이야. 개발됐지만 자체에서 가능성이 있는 거에서 한 거 아니야? 나 같은 사람도 하는데 두 분은 더 잘할 수 있지. 아니 교수님 왜냐면 생활용 했잖아. 작은 엄마부터 해갖고 그래도 받아줘야 되는 기본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펼친 거고 전혀 한별에서 그렇게 펼쳐지기가 그게 나타내는 게 틀리지 않았어. 색을 보면 보호색을 입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옷 사람 너무 색깔이 좋다 할 정도로 보호색을 입어도 괜찮아,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보색이라는 거는 그쵸, 초록과 노랑, 노랑과 초록, 보랑 뭐 이런 식으로 그 색깔, 노랑과 그런 식으로 그 색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색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검은색은 상조에 해당되는 색으로 많이 입고 가잖아. 근데 지구를 생각하면 무슨 색이야? 파란색. 그린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의료를 생각하면 무슨 색이야? 흰색. 흰색. 그러니까 색이 주는 느낌이라는 게 다 있거든. 그 다음에 청색도 쓰죠. 어디? 의료. 그치? 이것도 쓰지. 깔끔함에. 네, 그러니까 대표색이 있는데 그 색들을 가지고 있잖아.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멀티니까 지금은 모든 게 TV를 화면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파스텔 톤으로 화사하게 아니면 강렬하게. 그치? 파티는 무슨 색이었어요? 튀는 색? 그거는 본인이 보통 사람들이 빨간색을 많이 입고 오거든. 빨간색보다는 그린티야. 그린티. 자연의 녹색과 그 자연에 있는 꽃들과 같이 어우러지니까 검정색이 거기 들어갔을 때보다는 빨간색이 들어가, 체피규가 들어가시니까 훨씬 더 이렇게 카메라에 들어오는 거 뷰가 좋은 거야. 그 다음부터 한 사람, 두 사람, 우리 팀들이 입고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 색으로 뭔가를 이렇게 주도를 해 나가는 나 혼자만의 계획적인 이런 걸 좀 돌아간다든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 어디 가면 나를 다 봤대. 사진을 찍히는 게 많거든. 그러면 우리가 멀리서 풍광이 좋은데 검정색은 소멸되면 작아지는 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를 원색이 하나 탁 들어가면 그게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그림이 되거든요. 요즘은 멀티잖아요. 멀티. 하나만 그려보는 게 아니고 이런 거지. 잠깐만 내가 지금 하나만 내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지적이 아니라 네네. 피해야 될 사람들이야. 피해. 나는 이거를 좋아해.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아. 상대방이 그 경계를 경계를 그런 말을 절대 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아 좋구나. 저건 내 스타일 아닌데 속으로 절대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선을 너무 분명하게 그어놓는 사람들이 너무 어지러운 것 같아. 맞아. 강하니까. 저건 내가 나는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좀 거래하고 싶거나 나는 이런 걸 의견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거나 이렇게 했는데 서로 너무 분명하게 탁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 나는 이런 거는 싫어. 이걸 말을 해놓으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 말해야 돼. 너무 나의 확고함을 드러내. 확고함을 드러내는 게 그건 확고함이 아니야. 그래요? 편견이야. 편견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와 다른 색깔은 수용을 못하겠다는 뜻이거든. 네. 근데 우리 세상은 나하고 똑같은 색깔을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다 경험을 해보고 그 중에서 나의 벽을 내가 부숴줘야 돼. 그러면서 자기 개성을 살려야 되거든. 너무 내 것만 고수를 해나가면은 사람들한테 남자들은 아재란 얘기를 짜야지. 아재. 아재, 아저씨? 아재.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너무 고루하다. 그치. 나이 먹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 듣게 된 겁니다. 그런 사고는 좀 유연하게. 그러나, 본인 걸 주장할 때는 확실하게. 굉장히 경계가 아주 모호하거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모호하긴 하지만 이렇게 본인이 노력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모든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걸 다 흡수를 할 수가 있어. 검정색은 모든 색을 다 흡수하잖아. 검정색은 모든 색을? 모든 색을 흡수하는 거야. 네. 검정색에는 무슨 색을 갖다가도 다 검정색이 돼버려. 검정색이 돼버린다. 좋아하는 어울리는 게 아니야. 흡수한다. 흡수한다네. 검정색에 무슨 색을 갖다가도 다 검정이 돼버려요. 노란색하고 검정색도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어울린다는 흡수하는 거야. 흡수.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흡수를 해줘야 돼. 그러다가 지금 나랑은 아니야 하면 내가 조용하게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는 거거든. 조용하게. 그러다가 나는 니네랑 색깔이 다르니까 다시 이렇게 나오지 말고. 그러면 적을 하나 만드는 거거든. 좋은 적이. 적을 만드는 거거든. 그리고 식당 가면 그런 사람들 있어. 와, 이 집 진짜 맛있어. 그렇게 말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 있어, 있어. 있는 거 아니면 그 집 맛없더라 하고 속으로 다시 안 가는 데거든. 근데 그 집이. 일부러 드러나는 식으로. 그 집에 상세해 줄 필요는 없어. 진짜 그 사람, 그 집이 맛이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면 주인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한테 쓸게요. 이게 이런 것들이 다 독서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하는 거고. 나도 독서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저서 속에 엄청난 책을 이렇게 출간을 하셨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 속에 세계인들하고의 교류를 하는 방법을 갖다가 선생님 많이 책에다가 기술을 해주셨거든.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선생님이 책 속에 저자들을 또 많이 얘기해줬잖아요. 그 책들을 추천서가 있었어. 그 추천서들을 전부 다 읽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두 분은 다 사라졌다고. 또 명저들만 또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는 인류를 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 그지? 인류는 인류를 알아보거든. 이렇게 독서를 많이 해야 돼. 꼭 해야 돼. 민주 씨? 네. 힘들다고. 안 하면 안 돼? 어디를 가든 간에 그렇다고 막 튀면 안 돼.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야지, 자연스럽게. 나대면 안 돼. 나대면 안 돼. 성실히 해다 보면 또 튀지 않나, 그런 게? 나대면은 공격의 대상인데. 근데 실력으로다가 어떤 게 됐든 사람을 한 사람을 보고 관찰을 잘하는 실력을 갖든지 그래서 조용하게 여기 가가지고 살짝 그 사람을 좀 더 돋보이게 만들어 준다든지. 민수 씨 그런 걸 잘할 수 있어. 말이 일단 있고 말하는 게 일단 굉장히 잘할 수 있어. 자기 장점을 살려. 책, 네. 책인가요? 네, 책이라는 책. 학교 전체부터 먼저 제가 한번 들어가도 될까요? 한번 해볼래요? 아직 저도 정리가 안 돼. 일단 정리 안 되는데 읽었던 것 중에 괜찮은 거 하나만 읽어봐가지고 그럼 민수 씨 한번 들어볼게.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어제 아직까지 재미가 안 돼서 하다가 제가 좀 마음이 그래서 4월 달 지나면 이거 한 달 됐죠? 그치? 이거
문제는 피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것이다에서 있어서 산 앞에 다다르는 반드시 길이 있다. 다만 그 길은 무수한 숲을 사이에 숨겨져 있거나 커다란 바위 뒤에 숨겨져 있을 뿐이다. 이 대목이랑 이라든 문제 해결의 능력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아 이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나도 나를 좀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직면해서 어떤 마음가짐 태도로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해왔었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그 와중에 나의 가치를 조금 높였었나? 아, 그러지 못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아주 작게 해결을 하고 좀 더 크게 부딪히게 나아가는 게 좀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산 앞에 다다른 반드시 길이 있다는 이 말이 사실은 이 영어가 아니어도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일들이잖아요.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내는 항상 문제에는 답이 있다. 이렇게 다른 용어들로 다른 말들로서 하는데 아주 이제 이게 중국 속담에 나오는 어떤 얘기인데 산 앞에 다다르면 반드시 길이 있다. 근데 그 산만 바라보면서 그 사이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길을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깜깜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말도 와닿고 그리고 확신을 해야 된다는 단어들이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어제 오늘 새벽에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세상에는 건너지 못할 모래 강도 없고 넘지 못할 하얀 산도 없다. 그러니까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문제는 여기까지만이라는 어떤 책임, 막중한 책임의식을 일종의 습관화하면서 내 문제는 여기까지 내 안에서 해결하고 문 밖으로 타인한테 전가시키지 않는 습관화된 책임감 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은 결국은 그걸 바라보는 그 주변과 나의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는 책임감, 그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자신 능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을 배우자, 배워라.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은. 누가 죽이시고 세계침 때문에 네 세계침 발표를 죽이시고 있는 것도 있는데 왜지 가게 될까 별로 별로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네. 이런 거 할 때 표시를 할 때 색깔만 많이 봐. 그래서 나만의 색깔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색은 이색. 그냥 그런 거 산정화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표시를 찾기가 쉬울 것 같아. 급하게 있다고. 그래서 산 앞에는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산을 넘지 못하는 게 대한 길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왜 포기해? 휴대폰 타고 가면 되지? 사고를 못 넘어버려야 돼, 그치? 산을 최대한 넘어야 돼. 요즘에는 화염감도 넘어갈 수 있잖아. 네. 들어가면 되잖아. 맞아요. 제가 그거 거기까지 생각이 공개했었어. 그러면 그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 시대적인 트렌드. 그거랑 책이라는 걸 자꾸 접목을 시켜줘야 돼, 이렇게. 접목을 시켜줘야 돼. 나는 결혼도 못하고 행기도 운전 못하는데 돈을 벌면 되지, 뭐.
사람하고 연할 수 있는 네.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기획자라는 얘기야. 기획자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를 갖다가 내가 능력이 안 될 때 그거를 초이스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거든. 초이스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기획자가 다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되게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돈이라는 단어로 나의 자산, 재산, 능력 근데 우리가 좋은 말로 기획자라고 한다고 좋은 말로 기획자 돈이라는 건 조금 명세? 그치? 그런 느낌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우리 때는 돈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않은 게 있잖아요. 요새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경제 개념이요. 경제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돈은 그냥 경제일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야. 내 생명. 내 생명이고 돈이 없으면 나라도 못 살아. 모든 걸 돈 속에서 우리가 다 만들어낸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사람들은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은 좀 너무 유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조선 배설이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뭔가 그 사람이 부를 축적을 했어. 자기도 돈 좀 안 쓰는 거야. 어디 모임에서 돈 좀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돈도 많은 사람이 지금 좀 쓰지 왜 안 쓰고 노랭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 돈 벌 때 못 해줬어? 그 사람이 돈 벌 때는 치열했다고. 공짜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그냥 돈이 생기는 줄 알거든. 아니야. 정말 자기 뼈를 깎는 그러한 고투를 겪으면서 번 돈인데 그거를 아무데나 그 사람은 자기 판단으로 여기는 안 쓰고 싶다라고 하면 안 쓰는 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잖아. 그걸 안 쓴다고 그러면 안 되지. 버티신 것도 아니고 돈 벌 길을 열어준 것도 아닌데 옛날에 지금은 차가 흔하잖아요. 옛날에 차가 별로 없을 때 귀할 때 그 짝을 주차를 쫙 해놓은 거를 칼로 쭉 긁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 왜 너만 차 갖고 다니냐. 아까 그런 식으로 돈을 가진 사람이 됐죠. 굉장히 강했던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자존감이 떨어졌어 그래. 오늘 교수님 만나면서 책을 경제부터 읽었잖아요. 마인드가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백건 불린을 끝내고 나면 두 분은 달라져요. 네? 백건 불린이라 완벽하게 다른 관계가 되어 있어. 지금도 바뀌는 거 느끼는 거 같아. 그러니까 백건을 하고 나면은 근데 나 안 볼지도 몰라. 아니 계속 뽑아내야 돼.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성장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고 두 분의 자체는 충분히 많이 있는데 그걸 독서라는 지성으로 가려도 확 미리 올려보세요. 빛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겠냐고. 한국의 빛이 좌연 독서. 이름이 있어. 굉장히 많은 걸 느끼는데, 알려주시는 걸 통해서. 아, 그리고 어제 읽다 보니까 제가 요새 하도가 좀 있었는데, 그 글에 대한, 생각하는 그 하도에 대해서, 하도에 대해서, 우선 이제 좀 보이지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너무 급하게 읽다 보니까, 새벽에. 밤에 얘기해 주세요. 생각 없이 굉장히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세계를 통치하는 엘리트 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큰 파이트를 저도 나름대로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는 그저 정말 엘리트로 돼 있고 누구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조종받는다. 그러니까 세계,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 피라미드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몇 퍼센트? 15% 사람들이 미국인들을 다게 끌고 가듯이 모든 조직에는 피라미드 구조인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여기 면적이 가장 작게 차지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을 받쳐주고 이 사람들을 또 지휘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같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그래, 어떤 사람들은 엘리트 그룹이고 나는 그럼 어디에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좀더 높은 고지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도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타이틀이 선전포고음을 화폐전쟁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말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이제 그 뭐랄까 국제금융재벌들이 한 나라의 화폐 발행권을 독점하고자 온갖 지하 수단을 동원했던 이유다. 그들이 원하는 가장 높은 경지가 전 세계 화폐 발행권의 독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화폐 발행권이라는 금융 전략의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국제 금융 재벌들은 1970년대부터 달러에 대한 믿음을 붙이고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망치며 잠재적 경쟁자를 무너뜨리자는 취지의 화폐 전쟁을 일으켰대요. 그들의 최종적 전략 목표는 세계 경제를 통제하면서 해체해 런던과 월가가 축이 되어 통제하는 세계 정부와 세계 화폐 및 세계 세금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기초를 착실하게 다지는 것이다. 아, 국제금융재벌들은 초특급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나 정부에도 충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통제를 한다. 이들은 일정한 단계까지는 달러와 미국의 힘을 이용한다. 그러나 일단 준비가 되면 언제라도 달러를 공격해서 1929년과 같은 세계적 경제 위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해서 심각한 위기에 빠진 각국 정부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해서 지역 화폐와 지역 정부를 시행했다. 하는데 그 중동 전쟁이 1973년 10월 6일에 일어났는데 제4차 중동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러한 그 이제 특히나 데이비드 로펠러 같은 사람은 자신의 신복을 회의에 참석을 시켜갖고 회의 결과 달러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수세에 몰린 금융 전쟁에서 주도권을 뺏어오자는 쪽으로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의견을 내갖고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그 사우디가 그 위치적으로 보면은 그 이 사람들이 그거를 했더라고요.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위치상으로 보면은 군사 쪽으로는 굉장히 취약한 지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집트하고 시리아에서 그죠?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해갖고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의 제국을 도와주면서 중동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이제 화를 북돋워 갖고서는 전쟁을 일으켜 나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아랍권에 있는 쪽에서 그 석유값을 그죠? 완전히 이제 급등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생산을 막는 걸 뭐라 하지? 제한하는 거. 그래서 석유 생산량을 감산을 하면서 이제 그 석유값을 급등을 시키는데 저희도 볼 때는 아랍 쪽에서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뉴스 보면은 아랍권 쪽에 석유를 이제 급등시켰다고 하면은 아랍 쪽에 있는 사람을 욕을 하게 되잖아요. 안 좋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 사람들이 이용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랍 쪽의 사람들이 석유값을 올려서 그러한 그 안 좋은 그런 그 여론을 형성을 시켜놓고 이 사람들은 국제금융 재벌들이 노리는 것은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한테 뭐를 또 제시를 하냐면은 몇 가지 제시를 한 게 있는데 여기서 그 사막이고 그 다음에 그 뭐랄까
건설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잖아, 아랍 쪽에는. 그래서 미국에서 건설과 그런 거를 주요 기관 산업을 이제 제시를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 갖고서는 건설비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자기네가 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거를 그 경제 금융 재벌가들의 자기네 그 달러에서 얻어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축까지 하게 되면은 거기에 건축비에 들어가는 것까지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 거를 제시를 해갖고 하는데, 그래서 왜 산유국들이 저렇게 그죠 감산을 석유 감산을 하고 석유값을 왜 이렇게 올리는가 했더니 그 석유값 급등에 따라서 그 석유를 우리가 구매할 때는 달러로 구매했으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달러화가 전 세계적으로 달러로만 석유를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달러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세계 통화가 달러잖아요. 네네. 달러가 뭐야? 미국의 통화잖아.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장악을 하고 있는 게 뭐 달러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지금 위안화로다가 아랍 쪽에 이집트나 이쪽에 나와 있는 석유를 지금 위안화로 받아요. 그러면 중국이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는 달러 없이도 석유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랍 쪽에 체결을 한 거예요. 예, 예. 체결이 아니라 장악을 한 거지. 장악. 그러니까는 중국이 일로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 일로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일로가 몰라요? 네. 뉴스 안 봐요? 모르겠는데. 그럼 밖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뭐 중국 얘기할 때 전혀 못하겠네.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일로는 중국의 그 이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자금성을 중심으로 해서 몇 킬로미터라고 하는 그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정방형이라고 하나, 이거를 사각을 이런 식으로 도로가 있어요. 이게 네. 이게 이렇게 이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 이 도로를 돌게 되면 이게 일로야. 일로. 바둑판처럼. 바둑판처럼 형이고 네. 바둑판처럼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사각이에요. 사각형으로. 네. 여기서 여기 자금선이에요. 아. 자금선에서 여기 몇 킬로. 1로는 몇 킬로, 2로는 몇 킬로, 3로는 몇 킬로 이렇게 되어 있어. 아, 네. 그래서 중국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1로부터 뭐랄까 장악을 해요. 뭐라 그러지? 폐쇄를 시켜요. 1로부터 폐쇄를 시켜요. 그러면 중국 정부를 안전해. 1로부터 폐쇄를 시키면은 그 주민들이 못 들어와요. 네네. 이 범위 내에 못 들어와. 그러니까는 중국의 1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상징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시진핑이 중국의 아랍 국가,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 아랍 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불러들여가지고 회의를 했잖아. 회의를 하면서 자기 편을 만든 거예요. 지원을 충분히 준 거예요. 너희들이 필요한 게 뭐냐? 지원을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을 의지하지 않고 중국을 의지해도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 갖다가 지원을 해줘요. 이렇게 하고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랍 쪽에 석유 생산국들이 지금 중국에, 그러니까 달러를 결제를 하지 않으면은 석유를 판매를 못했던 데가 지금은 해요. 중국 위안화로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야. 돌아가 나라가.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전 세계가 군사력이라고 하면은 중국 러시아를 합해도 미국을 따라가지 못해. 지금 현재 군사력의 장악을 볼 때는, 그 폐쇄를 볼 때는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러나 IT 쪽에 지금 트렌드라고 하는 IT 쪽은 미국이 중국을 못 따라와요. 미국이 중국을 못 따라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국은 어디도 못 따라가는지 아세요? 인도를 못 따라가요. 인도가 세계의 IT의 1인 국가예요, 사실은. 근데 모르잖아, 우리는. 좀 전 처음 알았는데.
우리는 인도를 갖다가 굉장히 미개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측면의 말씀. 미국의 요소 요소에 있는 중국의 요소 요소에 핵심 인물들은 전부 다 인도 사람들이에요. 기술자들이에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그 인도인이나 이스라엘들 유태인에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이제 산수 수화가 아니라 산수에 강한 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이민을 가거나 그 이슈가 될 때가 있었잖아요. 구구단부터 해서 근데 그게 지금 인도 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암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암산 많이 했잖아요. 암산이라도 산수, 뭐 수산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암산, 주산 뭐 이렇게 능력보다도 어마어마한 몇 배나 되는 그런 이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이 그래서 인도는 그의 단연인지를 봐도 돼요. 인도는 그의 단연인지를 봐도 돼요. 그런데 뭐 굉장히 그 소수 민족은 있지만 계급 사회이다 보니까는 왕가들이 많았거든요. 인도에는 왕족들이 많은데 굉장히 체계적인 교육을 시켰었어요. 그게 일단 숙습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렇게 돼서 교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인도 인구도 많지만 인도 IT는 전 세계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수제 영재들이 전 세계 인도 사람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서 다시 때 다시 자기 자국으로 그런데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그런 책에서도 그걸 보고 부의 추월 차선에서 그게 나오는데 그 지금 현재 인도가 그 중국 경제가 저렇게 IT가 발전할 수 있었고 생각이 글로벌하면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다가 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구축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정권 자체는 공산주의지만 경제는 민주화거든 지금 중국이 자본주의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 사실은. 왜냐면 장악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장악이 된단 말이야. 독재 장악이 되는데 획일적으로 이렇게 확 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경제는 자본주의가 도입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유리한 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 통제성. 예.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은 국가에서 미국에다가 유학을 보내요. 영재들을 뽑아가지고 보내고 나면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교육이 끝났다 싶으면 전부 불러들여요. 불러들여가지고 공산 그 국가의 요직에 전부 다 배치를 해요. 배치를 해. 최대로 대우를 해줘요. 미국에서 살면서 받는 대우의 몇 배를 더 대우를 해주고 불러들여요. 이렇게 하니까 수제들이 전부 다 들어와요. 배운 게 뭐예요? 미국에서. 핵심만 배워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와가지고 다 그 활용을 하는데 우리만 그게 안 되잖아. 외국 나가가지고 안 다 주저앉아 버려요. 한국에 들어오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안 주세요. 예, 배우를 안 해주잖아요. 국가에서 인재 육성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인재 육성을 해야지만 미래가 밝아지는데 그 정치권에서는 지금 정치적인 것만 하고 앉았고 우리가 희망이 없어요. 그쪽만 바라보고 있으면, 전쟁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들이 눈을 떠야 돼요. 우리 살길을 찾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눈을 떠가지고 내가 성장이 되어야지만 국가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 민중이 어디서 가면은 국가는 너무 행복하죠. 정치가 들어 권력자들은 너무 행복하죠.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으니까, 말을 잘 들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있어 나갔던 인재들이 들어오질 않는 우리나라 경향과 미국과 다르듯이, 아주 중국과 다르듯이, 인도는 전 세계 어딜 가도 인도인들이 IT의 핵심에 앉아있어요. IT 쪽 핵심. 그럼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IT 시대잖아. IT 시대에 핵심 위치에 앉아있는 인도인들의 그 기상은 어떻겠어요? 엄청나요. 우리는 너무 공부를 안 해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 같이 공부하는 사람 없어요.
대학 교육까지만 끝나면 밖에 나오면 팡팡 놀기만 하고 사치만 하고, 사치라는 게 뭐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비중을 가치로 해야 된단 말이야. 같이 병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쪽을 완전히 팩스를 시켜버리면 이렇게 엑스를 해버리고는 한쪽만 이렇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인맥 만들기만 하고 있잖아. 인맥 만들면서도 공부를 해야지만이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대안으로 해놔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한번 걸려들었다면 그냥 나가버리잖아. 아웃되어 있잖아. 공부해야 되는데 독서해야 돼. 공부라는 게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기능이잖아. 사실은 기능이에요. 이 뇌를 트레이닝하는 기능이라고. 뇌를 트레이닝하는 기능이고 나머지 공부는 독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서 자기 전문 분야가 이쪽이다라고 느껴졌을 때, 확립이 됐을 때는 전문 분야를 파고들면서 주변을 독서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분석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사람의 시가 이렇게 말 옆에 이렇게 달릴 때 옆에 나무 이렇게 가리잖아요. 똑같아.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지. 저는 이런 걸 배운 거는 독서를 통해서도 배우고 여행을 통해서도 배우고 여행에서 굉장히 많은 게 배워요. 여행에서 여행 가면은 그 나라에 대한 거를 설명을 다 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교육이에요. 역사. 그러니까는 생동감이 있는 그러한 교육장이에요. 집어먹는 교육장. 네. 그래서 여행을 다니시라고. 아는 사람들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교육을 받기 위한 여행을 해야 돼요. 그냥 가서 추억만 남기는 이런 여행을 하지 말고 돈 쳐들여가지고 여행하면서 왜 추억만 남기냐고 미래로 전진을 해야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완성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민주 씨는 본인의 능력을 몇 프로나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글쎄요, 그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고민만 하고 내가 무엇을 하러 살아야 되지 할까를 50대 중반에도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지금 많아. 정말 많은데 민주 씨는 몇 프로를 쓰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본인 스스로 아무 책을 할 필요가 있어. 한기 씨도 마찬가지고 남의 세상이죠. 나의 능력을 내가 모르고 있는데 몇 프로를 쓰고 있는지를 제가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4월달까지 책 읽고 5월달에 자기 능력이 뭐가 있는지 한번 지켜보고 해보자. 글 쓰는 사람. 글 쓰는 사람 이렇게 잘. 4월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걸 독서 얼마 남지 않았어. 얼마 남지 않은 거 많이 남았어요. 시간을 따지고 초를 따지자고. 응? 도전입니다. 도전과 이렇게 해서 멋지게 자기 인생을 내 인생을 살자고 본인에게 선물도 하고 본인을 아끼고 본인을 아끼자고. 그러자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자고 하네요. 지금 나는 답해야 돼. 책 한번 들어줘. 저쪽으로 어딘지 아무 책이나 자기가 듣고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오늘 독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차밍. 차밍 독서. 오케이. 할게요. 방송 나누시고 밖에 날씨 볼까요? 볼까요? 꺼져 부담스러워서 부담스러워. 나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어쨌든 의식이 돼. 의식이 돼요? 이거 의식하면 안 돼. 앞으로
그리고 이거는 전쟁의 승리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손실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손자병법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익과 손실의 양면을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일을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다. 비록 손실을 입었다 할지라도 훌륭한 사람은 손실로 인한 뒤에 이익을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 근데 손실로 인한 이익을 판단하는 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이거를 할 수 없네요. 그쵸? 네. 뭐가 손실이고 뭔가 이익인가 사람들은 다 그게 보통 사람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삼국지 한번 더 읽을까요? 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삼국지 읽자고 그러는 거예요. 읽고 싶었는데 삼국지 삼국지가 어떻게 보니까 삼국지 누가 써봐서 삼국지를 읽어요? 그 김... 뭐지? 조선민에도 있고 누가 있지? 아, 조선민은 아니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책이 없는데 금빛 예미가 허물을 봤다. 무슨 뜻일까요? 진지의 원을 그대로 보존하여 위세를 유지함으로써 우군에게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적에게는 침공할 용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계략이다. 그 다음에는 은밀히 주력 부대를 딴 곳으로 옮겨 적을 어루두드려야 한다. 삼국지가 굉장히 뭐예요? 장편이죠, 삼국지. 백권을 읽었는데 삼국지 단 장편 30권이 뭐 얼마를 뭐 1권. 그럼 우리 그건 끝내가 상책방 가서 사야겠다. 읽고 그러니까 만화 같은 거 읽고 그러면 막간에 통해가지고 36개 다문 읽어봐요, 소리 내가.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읽어봐요. 홍기님이, 아니, 목소리. 아유, 제. 민주주의가 마침 36개 책을 갖고 있어서 다행이다. 아유, 네. 어쨌든 이걸로 찾았지요. 문고판이지만. 네. 그 사진들 제가 한번 샀네요. 뭔가를 어? 뭔가를 이게 아기 때 샀던 게 아니라 뭔가를 그때 고민이 있었나 봐요. 2008년도에 아, 그래서 샀구나. 그랬나 봐요. 그 2008년도 그때 샀거네. 36개를 다 읽어보지요. 36개를 다음 주에도 또 36개를 또 읽고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래 계속 읽어봐. 전별을 다 읽는데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가지고 생명으로 육화를 해야 돼. 그래 그러면 이거를 다 이거를 지금 다 읽어서 이제 예시를 다 읽어야 아니면 전체 다 읽어봐봐. 그러면은 내 1장 읽고 2장 읽고 해요? 1장 2장 해가면서 1개 해가면서 만천과해 하늘을 가지고 바다를 건넌다. 같이 보면서 읽어요. 만천과해. 하늘을 가리고 바다를 건넌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더라도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보여 적을 의심을 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드러난 모습의 계략을 숨기는 것을 말한다. 오, 나 이거 안 되는데. 황금점의 난세, 북해 태수. 이거는 읽지 말고 오늘은 요것만 할까요? 다른 거만? 다 읽어봐봐. 시간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시간 이거. 시간 황금점의 난세, 북해 태수 공룡이 적에게 포위되었다. 팔을 넘치었던 세사자는 유비에게 구원을 청하려 했지만 성은 엄중하게 포위되어 있었다. 그래서 한 가지 개교를 했다. 그는 시종에게 활과 간역을 비교하고 성을 나섰다. 적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긴장했으나 뜻밖에도 태사자는 근처 언덕에 간역을 세워놓고 활쏘기 연습을 했다.
6호 연습이 끝나자 그는 다시 성 안으로 돌아왔다. 이튿날도 그리고 다음날도 회사가는 성을 나와 하수기 연습을 했다. 그러자 성을 포위하고 있던 적병들은 그를 경계하지 않았다. 나흘 뒤에 회사가는 변함없이 칼을 들고 성을 나섰지만 이제 적병 가운데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이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자 태사자는 갑자기 말에 올라타고서 바람처럼 포위망을 빠져나갔다. 적들이 한껏이 쫓으려 했으나 이미 멀리 사라지고 난 뒤였다. 태사자는 적의 허를 찔러 목적을 이룬 것이다. 손책은 왕란이 지키는 태계성을 공격했으나 도무지 함락시킬 수가 없었다. 그러자 숙부 손정이 말했다. 이대로는 결코 성을 빼앗기 힘들다. 여기서 멀지 않는 사도 태계성의 전량 태반이 있다 하니 그곳을 점령하는 것이 어떨까. 병법에도 방비가 없는 곳을 치고 예상치 못한 때 나아간다고 했으니 이에 한 장수가 계책을 내놓았다. 우리가 군사를 거두고 떠난다면 적은 반드시 성을 나와 뒤를 쫓아올 것이니 기병을 쓰시는 것이 마땅할까 합니다. 한편 손책의 군대가 물러간다는 소식을 들은 왕란은 가령 군사를 내어 뒤를 쫓아왔다.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북소리가 울리며 일시에 핵불이 일어났다. 바로 손책이 숨겨둔 군사들이었다. 결국 왕랑은 크게 패하여 마침내 성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다. 하늘을 가리고 바다를 건넌다.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더라도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보여. 이게 평상시와 함께 하수기 하는 것처럼 힘을 대치를 보이니까 제가 왜 저러나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사나을 대해서 하수기를 딱 하려고 나왔더니 근데 실제로는 무방비였잖아요. 적군이 무방비였다가 의심을 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드러난 모습에 계략이 숨기는 것을 말한다. 무방비인 상태를 하다가 당하는 거지. 보라가 참 잘 어울리시네요. 차가운 느낌이 든다. 근데 이게 차가운 색깔인가 보다. 이게 보라는 청이 있는 거. 아니 검정색을 입어서 차갑게 더 느껴져. 아 그렇구나. 이 회색 이런 거 때문에. 네, 네. 아. 회색을 더 따뜻하게 느끼시는데. 제가 헤어커트 하는지 사람은 머리를 자른 바람에 다 만져줘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치시키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뭐랄까 소재에 따라서 또 감이 틀리는 아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때 그 색이 이쁘다더라고 이 색이. 그래서 알았지. 턱선을 날렵하게 만드시는데요. 살이 빠지시나 봐요. 저요? 살이 찐 것이 이제 더 많을 거겠는데 오브제 옷이 그냥 맞더라고. 작년에 조금 살이 튀었네요. 그리고요. 위위 구조 위나라를 품위하는 조나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어서오세요. 오랜만이에요. 나라를 구한다. 오랜만이에요. 공격보다는 우회에 공격하는 말이다. 즉, 화력이 집중된 적과 맞서지 말고 적의 병력을 분산시킨 다음 빈틈을 찾아 공격하라는 것이다. 이 나라의 공격을 받고 수도인 성난을 포위당한 종나라는 제 나라의 구원을 청했다. 이에 제 나라의 현신 단이 왕에게 알렸다. 위나라가 한 달을 함락시켜 세력이 강해지면 제 나라도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제 나라의 왕은 급히 출병하여
한 달을 포위하고 있는 위나라를 치려고 했다. 이때 단이 다시 가냈다. 조나라를 돕는 것도 제나라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제나라 군사는 방비가 어스란 위나라의 남쪽 양양을 공격했다. 제나라 군사가 양양을 공략하는 동안 한 단이 함락됨으로써 조나라의 전력도 약해지고 양쪽에 거쳐서 위나라도 역시 지쳐 있었다. 결국 제나라는 별로 전력을 소모하지 않고 두 강국의 위협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었다. 철없어 하는 것 같아요. 정렬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우회에 공격하라는 말이다. 위위구조. 정면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우회해서 공격하라는 말이다. 즉, 회력이 집중된 적과 맞서지 말고 적의 병력을 분산시킨 다음 빈틈을 찾아 공격하라는 것이다. 안 보이게 그냥 우회시켜서 하는 걸.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라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될 사람이야. 그럴 때는 이 사람한테 바로 하지 말고 그 옆에 있는 우리 교수님을 공격을 하라는 건가? 교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교수님이 저를 이렇게 공격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런 거 같은데, 그쵸? 위나라를 포위하여 조나라를 구한다. 이거 구하는 것으로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제나라 군사가 동안 한 단이 합류하면서 조나라의 전력도 약해지고 양쪽에 걸쳐서 위나라는 양쪽에 걸쳤네요, 그죠? 이런 것이 지도를 알아야 어디에 대도 이거 화폐 전쟁을 하면서 안 되길래 도표를 해봤어. 그때 이해가 되는 거죠. 예, 그렇듯이. 그냥 읽는 이게 짧지만은 그저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요구하는 책들이 전략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나라를 돕는 것도 제 나라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계속 읽으라니까 읽어보세요. 차도 딱 하다 읽다 보면 나한테 다 와닿는 게 있어요. 차도 사인 다른 이의 칼을 빌려 상대를 죽인다. 빌리 찾자네. 칼도 자. 칼을 빌려서 주게. 빌리 자. 얘는 위 구조인데 똑같은 단어 같아. 차도 살인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상대를 죽이는 거잖아요. 상대를 구하는 거지만은 같은 의미인 것 같아. 스스로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적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는 정면으로 공격하겠다는 우회로 해서 이걸 하는 거다. 똑같은 말인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반드시 살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적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또는 갈등을 조성하는 도리치킬 수도 있다. 그저 왕따를 시키는데 내가 왕따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가 이 사람을 왕따시키게 만드는 것은 차도살인. 공자의 제자 자공이 노나라를 돕기 위해 제나라와 오나라를 서로 싸우게 한다. 얘를 돕기 위해서 얘 둘이가 싸우게 만들었어. 싸우게 한 다음 다시 진나라로 가서 나는 가만히 있고 오나라와 얘가 노나라야. 제나라 오나라 그래 그림을 가서 오나라와 싸우도록 했다. 결국 힘이 빠진 오나라는 격파당하고 제나라는 혼란에 처하게 되었으며 진나라는 강국이 되어 노나라를 도왔다. 얘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어제 이해가 안 가서 화제까지. 큰 재미를 얻었다. 제 4개 이 일대로 자신을 편히 쉬다가 지친 적과 싸운다. 자신은 편히 쉬다가 아 딱 좋네. 쉴 거 다 쉬고.
일이란 여유로운 상태이고 노는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즉 여유를 가지고 수비에 임하여 상대가 지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쪽에 안 싸울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 저쪽에 둘이 싸우는데 나만 성질 나고 계속 성질이 들어져. 그러면은 내가 내 제풀에 성질을 상대가 지치기를 기다리잖아. 고함 크게 지르는 사람이, 말 많이 하는 사람이 가만히 조금 있으면은, 그죠? 상대를 안 해주면은, 대꾸를 안 해주면은 지치는 거죠. 부부싸움도 마찬가지다. 성자병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미리 전장에 나가 적을 기다리면 쉬운 싸움을 할 수 있으나 뒤늦게 전장에 나가 허둥지둥 운전을 하게 되면 힘든 싸움이 된다. 모든 거에 해당되는 거. 준비가 있으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약속이 있어서 마찬가지. 즉 가까운 것으로 먼 것을 기다리고 편안함으로 필요함을 기다리며 배부름으로 배고픔을 기다리는 것이 곧 힘을 다스리는 자다. 가까운 것으로 먼 것을 기다리고 필요함을 기다리며 배부름으로 배고픔을 기다리는 것이 곧 힘을 다스리는 자다. 그러므로 병법에 뛰어난 자는 교묘히 적을 섬멸하며 적에게 당하는 일이 없다. 읽고 싶어요? 아, 이거는? 읽어보시겠어요? 속한의 유비는 빼앗긴 형주를 탈환하고 간우의 복수를 하기 위해 20만 대군을 끌고 우나라를 침공했다. 촉군은 칠군리를 진격하여 우나라 요충지인 이릉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그때 우나라는 육순의 지휘 아래 5만 명이 이릉의 진을 치고 있었다. 우나라의 참모들은 모두 촉군과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육순은 반대했다. 촉군은 기호지세로 진격해왔기에 공격력이 강성한 시점이다. 사기가 원성한 군대는 피해야 한다. 지세 또한 우리에게 불리하다. 적의 동정을 살피고 아군의 사기를 높인 다음 기회를 잡아 공격하는 것이 상책이다. 잠시 기다렸다가 적이 필요할 때를 노려 공격한다. 지세의 밝은 육성은 소수의 날면 병사를 분발한 촉군의 진들을 습격하여 촉군의 병사들이 잠시도 쉬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육성은 정부를 이끌고 촉군을 공격했다. 그동안 피로가 쌓여 지쳤던 촉군 육선의 맹공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패자로 말았다. 유비의 나라가 천나라고 무슨 나라? 성군의 나라가 우나라. 그죠? 유비가 성질이 나가지고 그 간우의 그 복수를 한다고 성질이 나서 그 열전가 열성가 그죠? 헬기로 막 이러고 있는데 우나라를 침공을 했어. 우나라 성군의 나라 우나라를 따고 성군의 그 장수가 혼자서 난리를 찍으니까 많이 보고 있다가 밤마다 쳐들어가 이익을 얻고 적에게 내부적인 위기가 벌어지면 적의 영토를 점령하며 적에게 외부적인 위기가 닥치면 적의 백성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적에게 내후 외환이 함께 일어나면 그 나라를 낳는다. 6개 송동 격석. 격석 들어본 것 같은데 동에서 소리를 내고 서를 공격한다. 무슨 한강에서 따먹고 모든 의자는 그거 격서 동에서
소리를 내고 서로를 공격한다. 한쪽에서 소리를 내어 많은 데서 소리를 내어 공격하는 척 유인하고 실제로는 뒤쪽에서 다른 쪽에서 공격하는 것이다. 즉 적의 주력 부대가 다른 곳으로 움직이도록 해놓고 허술한 공격을 공격하는 대책이다. 이건 많잖아요. 예. 주의했다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거 성동 격성. 그 다음에 적정대. 무중생류. 우에서 유를 만들게 된다. 이거는 너무 무중생류네, 이게. 한정도 되겠다. 무중생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 무중. 무 가운데에서 생류. 유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도덕경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천하의 모든 존재는 유에서 나오지만 유는 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할머니를 뚫을 수 있는 계책이 바로 무중생류다. 즉 없어도 있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적을 속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하건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다. 없어도 이긴 척 해야지. 그래서 명품 갖고 다니는 거잖아. 그래서 결혼자입니다. 왠지 말이 잘못했어요. 아, 그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많이도 그랬잖아요. 아, 그랬어요. 아, 무중생류. 그렇게 갖춰도 있는 카메라. 자기의 또 카메라를, 카메라에 찍힌다 생각하면은 달라지듯이 맞아, 맞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다 갖추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디를 가야 되고 하나를 땡을 샀어. 땡, 또 신발, 머리, 의상 다 갖추게 되잖아. 그래서 거기다 또 잘 하는데 네 명까지 갖추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명품을 찾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팔계, 암도, 진창. 어둘 암자. 어둠을 뚫고 진창으로 건너간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고의로 자신의 의도를 노출시켜 적에게 대비하도록 해놓고 대비하는 그 나의 어려움을 그러면은 노출을 시켜 적에 대비하도록 해놓고 실제로는 원래 다른 방향으로 위하여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어둠을 뚫고 진창을 고의로 자신의 의도를 노출시켜 내 의도를 그걸 맞서려는 거 아니야? 나의 의도를 노출을 시켜. 그럼 저 착각하는 거지. 어, 저 잠자고 있네? 아니면 춤추고 있네? 막 그런 거. 그죠? 그래서 근데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는 경우는 보니까 저기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 내일. 그죠? 그러면은 내 의도를 노출시켜. 저기에게 대비를 하고 우리도 딱 해야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물론 다른 뒤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하는 거. 읽어볼까요? 넘어갈게요. 우리 써니. 그 다음에, 격안, 관하. 강 건너 불 보듯 한다. 이게 사자성어. 격안, 관하. 사자성어. 격안, 관하, 간하. 불을 보도한다. 격안. 적의 내부에서 모순이 드러나거나 질서가 혼란해졌을 경우에는 조용히 폭거가 일어나기를 기다린다. 적들은 서로 분열되어 원수처럼 싸우게 될 것이고 마침내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계략을 성공적으로 응용하는 요건은 적이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워졌을 때라도 경솔하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다. 경솔하지 않게. 즉, 강 건너에서 남부를 구경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적들이 단합하여 강을 펴올 것이다. 적을 안심을 시켜놓는 거야. 무방비 상태로. 강 건너 불보듯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남에 있는 것처럼,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지? 하다가, 쉽게, 소리 장도. 웃음 뒤에 칼을 감춘다. 웃는 얼굴로 적을 암신시켜 놓고 경계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공격하는 계책이다. 즉 드러나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고 상대를 안심시켜 방심하도록 만든 다음 기회가 오면 틀을 주지 않고 공격을 하는 거다. 뭐 미인계에서도 이렇게 보통만 하지 않나? 우연 이도대가 이도도가 우연나무가 복숭아를 대신해 줬다. 복숭아도 우연이었지. 어. 남을 대신해 하여 가고 가오를 짊어지거나 남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가 했죠, 그죠? 그래도 둘다 감동하겠지. 어. 이도대 이도도가 보가 우연나무가 우연나무가 뭐죠? 복숭아를 대신해 줬다. 남을 대신하여 가오를 짊어지거나 남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도 것 또는 가구로 을을 대신하는 측략이다. 가구로 을을 대신하는 것, 큰 것으로 을을 대신하는 측략. 전쟁이든 사업이든 어느 정도의 손실을 따르기 마련이다. 문제는 그 손실이 장래의 이익이고 어떻게 결부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 작은 손실로 결정적인 승리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면 기꺼이 우연나무가 작은 아니에요? 자두. 자두는 복숭아보다 작죠. 그죠? 우연나무가 복숭아를 대신해. 그러면은 자두가 복숭아처럼 스크립을 쓰거나 자기를 그러면은 복숭아를 위해서 우연나무가 가비를 대신해서 한다는데 작은 손실로 결정적인 승리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면 기꺼이 큰 그 손실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손자 백범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일 사는 것은 주로 양민의 사과 이것이. 그렇게 하면 이를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다. 비록 손실을 얻었다 할지라도 현명한 사람은 손실로 인한 뒤의 이익을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 제12개 순수 견양 기회를 틈타 양을 끌고 간다. 작은 이익이라도 적극적으로 챙겨야 하고 작은 허점이라도 시기적으로 시기적절하게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적의 작은 손실이 아군의 작은 승리로 탈바꿈한다. 다만 이 계략에는 위험이 따른다. 사소한 이익에 눈이 어두워 본래의 목적에 소홀해질 수가 있다. 그래. 뭐 적군을 나의 남편의 원수를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원수를 따들어 적군의 대장을 했는데 적군 대장을 사랑하게 돼. 그죠? 사소한 이익의 눈이 크지 본래 목적 소원이지. 그러므로 소탐 대시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기회를 틈타서 양을 끌고 간다. 제 13개 풀을 헤쳐 뱀을 놀라게 한다. 풀을 건드려서 뱀이 놀라 튀어나오도록 하는 침착이다. 즉, 풀 속에는 뱀이 숨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의심이 생기면 확실하게 정찰하여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의심이 가면은 행동으로 옮겨라. 이 밖에도 뱀을 잡으려 하는데 풀을 건드려 뱀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뜻으로 섣부른 실수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한 사람을 분교하는 분교하여 다른 사람을 놓치게 된다. 너가 잘못했어. 성이 똑바로 해야지. 아우들이 뭘 모르겠어. 근데 하는 건데 아우를 가르치는 거야. 그런 거 보다 그지? 그죠? 아니. 한 사람을 훈계하여 다른 사람을 깨우친다는 의미로 듣고 있다잖아요. 근데 선생님 노래도 그렇고 10개월 만에 성을 가르쳐서 그죠? 뭐 당연히 있지만 아니면 또 동생의 얘기를 차시하는 죽은 영혼이 다른 시체를 빌려 부활하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이용해서 부타는 발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설령 다른 사람들이 쓸데없다고 여겨 버린 것이라 해도
자아를 이용하여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면 아무도 장애 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호랑이를 움직여 산을 떠나도록 한다. 조홍인산. 막강한 성을 쫓아내기 어려우니 자기 스스로 물러가도록 대책을 해야 한다. 전쟁을 할 때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적을 무작정 공격하는 패배하기 쉽고 설명이 있는데도 아군의 체계가 막심할 것이다. 그렇다면 적이 스스로 위대한 지역을 거슬러도록 대책을 써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그죠? 달래면 스스로 어떻게든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검사를 검색하고 네, 아니 검색으로 아니 호랑이를 움직여 사는 데가 들어와도 이게 참 어렵지. 스스로 떠난다는 것 진짜로 그 사람을 향해야지 스스로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16개 욕구를 욕구 구하죠. 잡기 위해서 오히려 풀어준다. 그 사람은 스스로 인지어 우리의 지력 고양이를 물 수 있는 것처럼 태도가 막힌 적은 명렬한 방정을 가할 수 있다. 그러면 아군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니 한쪽하려고 열어주는 적은 도망치게 좋겠다며 비수행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적을 출근할 때는 절대 공지에 열어서는 안 된다. 손자국의 공지에 놓인 적은 출근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퇴에서 이렇게. 일부 잠시? 일부 계신 맺고 뭐 그런 거 알고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삼복세를 다합니다. 뭐 포천이노 북도를 던져서 구슬을 얻는다. 북도를 미끼를 던져서 상대를 유혹하는 계략이다. 이 계략의 관건은 미끼 같지 않는 미끼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상대방 눈치를 못 채겠네. 그죠? 즉 적이 착각할 만한 물건으로 유혹하여 알려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정수는 손자동법에도 등장한다. 상대방에게 무기를 던져 유인하라. 이것이 주체가 되었을 때는 사용하는 정수이고 상대방이 무기를 던진 부대는 절대로 공격하지 말라는 것은 주체의 정수를 말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 계층은 존경하고 완전하지 않는 의견을 내놓아 다른 사람의 흥분 의견을 풀어낼 때도 그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 사람을 끝내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있겠네요. 아니, 이 책에서, 그렇다기보다 내가 작은 의견을 냈는데 저 사람이 착상을 얻어갖고 좋은 얘기를 끌어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책이 어떻게 생각나냐면은, 직원의 이제 그 책임감에 대해서 또 이러면서 한 엘리베이터에서 본부장이 있고 내가 부장이야. 사람들이 있는데 본부장이 방귀를 뀌었어. 사람들이 아무도 이제 축소를 무한히 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는 관련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막 저 무릎을 했는데 삼도 못해서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하니까 타인들이 보잖아. 그러니까 내가 낀 사람 말고 높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저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근데 이제 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을 내쳤대. 이유가 뭐냐? 이거를 아니 이 사람이 있는데 같은 공간에서 나의 상사, 그러니까 리더를 리더가 무한해서 말도 못하는 마음이고 했는데 내가 저 아니에요 라고 굳이 얘기를 했잖아. 안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리더를 3시간을 뭐라고 그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내가 나갔다가 3시 반에 온다고 사무실. 그런 것도 인기응급을 하지 못하고 자신을 변명하는 사장한테 회사였던 것들을 맡길 수 없다. 그런 것들 정도는 감사드릴 수 있다. 오히려 자기가 낀 것처럼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제18개 금적 금왕 적을 잡으려면 우두머리부터 잡아야 한다. 읽어보시겠어요?
에너지를 팍팍 내니까 좀 더 강하고 있어? 지금 일하고 있잖아. 우리 말하는 이거는 일하는 거야. 잡을 잡으려면 먼저 임금으로 잡으라는 임금을 잡으라는 뜻으로 두보의 시 3시 남은 말이다. 활은 마땅히 강한 것을 공격하고 화살을 마땅히 긴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람을 쏘려고는 먼저 말을 쏘고 적을 잡으려면 먼저 왕을 잡아야 한다. 전쟁을 할 때 적의 우두머리를 잡고 나머지 쉽게 와해시킬 수 있다. 그것이 서로 피를 적게 모으고 전쟁 끝낼 수 있는 방법이다. 아니 이제 이것도 있지만 또 이제 그 사람이 우두머리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 문제지만은 밑에 사람이 없어지면 위에 사람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근데 밑에 사람이 있음으로써 위가 있는 건데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한 말을 잡으라는 거지. 말을 잡으면은 그 말 타고 있는 우두머리를 잡을 수 있다 이거는. 혼전계. 어쨌든 밥 부를 때까지 있어야 돼요. 두서 추신. 가마솥 밑에서 장작을 꺼낸다. 가마솥 밑에서 불타고 있는 장작을 치워 물이 끓는 것을 멈추도록 한다는 것은 뿌리를 뽑는다는 계책이다. 즉, 적을 계란을 근본적으로 꺼뜨리는 말이다. 전력이 적을 능가할 수 없다면 맞서지 말고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적의 보급 부대를 차단하여 적군을 보유시키거나 적자와 스티브너 파괴를 떨어뜨리며 쉽게 잡아갈 수 있다. 이것이 최소의 생일을 받는 것. 이건 알겠다. 그죠? 가마솥이 장작불이 있어야지. 그죠? 근데 아예 원천 차단 뭔가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없애는 거죠. 혼수무오. 물을 흐려 고기를 잡는다. 이거 우리 과정이 많이 쓰는 건데, 그죠? 물을 흐려 고기를 잡는다. 혹탕물을 일으켜 시야를 흐리게 하라는 계책이다. 내부에 혼란이 일어나 적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런 기회를 틈타 의도한 대로 적이 따르도록 만든다. 그렇다면 쉽게 적을 제압할 수 있다. 북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장수가 사주 놀라면 병사들의 질서가 어지러워진다. 그리고 적이 강하다고 생각하여 경험을 타야지도 모른다. 말을 주고받는다. 서로 눈치하고 수고들이며 활성화를 끝이지 않고 거짓말을 믿으며 분명도 나르지 않고 장수도 대립하지 않게 여긴다. 이는 고압 기조리나 다르겠다.